자, recording in progress. 자, 오케이. The answer is to eat.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3, 2, 1. The seal hunts fish to eat. 선생님, 팝퀴즈 내겠죠? 팝퀴즈. 자, 물개는 사냥합니다. 먹을 물고기를. 그래서 is이 들어갔죠? 그러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 여기 is이 되면, 자, 부정사는 뭐가 부정사라 그랬어요? 뜻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떨 때는 명사, 어떨 때는 형용사, 어떨 때는 부사라서 부정사인데, 그러면 이 투부정사 힌트, 자, 먹을 물고기 꾸며주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용법으로 쓰였을까 써봅니다. 자, 팝키즈. 어? 자, 아야 몰라. 뭘 꾸며준 거지? 여기 선생님, 여기 피쉬 꾸며줬다고 그랬잖아요. 물고기를 꾸며줬죠. 그러면 무슨 용법으로 쓰였을까? 여기 낚시하다가 쓰였나요? 먹을 물고기인데? 그러면 몰라 이거. 자, 간다. 그냥 낚시하러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니죠. 여긴 동사가 지금 펀치가 왔잖아요. 자, 간다. 5, 4, 3, 2, 1. 오픈! 자, 오케이. 와, I'm so proud of you. Everybody, correct. 너무 전부 다 1점 받았어요. 너무 잘해요. 야, 우리 초등학교 4학년이 투부정사, 4학년 5학년이 투부정사, 형용사도 용법도 있는 학원 아는 사람 우리 학원밖에 없을 걸. 아니네요. 어? 왜 저는 어떻게 알아? 안 주네요? 근데 형용사적이라고 했잖아요. 형용사죠, 맞죠? 안 주냐고요. 지금 줬잖아, 빨간 거. 자, 간다. 오케이. 바뀌었어. 자. 빨간색이 좋아. 자. 자, 오케이. 왜안 들어가냐? 자, 그 다음, the answer is it. 자, 그 다음, next one. The flatfish has two eyes on one of its body. 자, front, side, behind, inside. 다시. 자, front, side, behind, inside. What is the answer? 자, I'll count five. Five, four, three, Two, one, open. 오, okay. Everybody correct. Okay. Okay. Everyone, 자, please read aloud this sentence. 자, okay. Three, two, one. The flatfish has two eyes on one side of its body. 자, one side of its body. 그러면 그 몸의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자, okay. One. I'm recording. 선생님 녹음하고 있다 그랬잖아. Okay, the answer is sight. Okay. 자, what word is missing? Fish don't have 뭐가 없죠? 그래서 they don't sleep. 그쵸? 자, fish don't have 자, what word is missing? 우리는 잘때 눈을 감고 자죠. 근데 fish doesn't근데 don't 눈을 have 감고 자도 this 불편해요? 눈안까잘잘 수가 있냐? 물 안에서는 잘 수가 없어요. 자, 오케이. 오픈. 자, 그냥 I'll 눈을 count 5 5 감으면 4 3 2 1 open. I lead. 다 맞았죠? 자, S가 있어야 되나? 다 틀렸네. S 쓴 사람이 뭐밖에 없어? 너 썼어? 그 나머지 뭐라고 했잖아요. 저 S 쓰고요. 나머지는 안 썼어. 네. 자, 그러면 점수는 신점수만 그러면 I lose 양쪽이니까 I lose S 써야죠. 자, the liver has big eyes with big 이거 아까 지환이 선생님이 이거 나오냐고 물어봤는데 나왔잖아요. 몰라. 이거 진짜 아니 잠깐만 아니 영어 아니 나 여기 이거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가 기억이 안나 그거나라고 기억이 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갑니다. 5, 안 4, 3, 2, 1, 오픈! 붙었는지 기억이 안나 B, 자, 문제 못 썼어?
단어 안 외우니까 그러지.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3, 2, 1. The lemur has big eyes with big pupils. 자, 큰 눈동자를 가진 큰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pupils. 자, 1, 1. 원, 원. 아, 중간에 문자가 다른데, 문제 아까 S 붙였어요? 아니, 그럴 수 있죠. 자, 한다. 오케이. 자, fill in the blank. It's very blah blah at the bottom of the ocean. 지금 여기 힌트를 주고 있죠. 이 그림이 힌트를 주고 있네. It's very at the bottom of the ocean. 바다는 저래요. 야, 근데 나또 틀릴 뻔했어. 그냥 바다가 아니라 더 바, at the bottom of the ocean이죠. 니가 bottom. 근데 헷갈릴 뻔했지 뭐야. 내 말에. 지금 나라 오른쪽 비밀. 오케이, I'll count 5, 4, 3, 2, 1, open. 오, 다 맞았네. 오, 민철이 맞았어. 진짜? 자, 맞았어요. 자, 민철이 맞았어요. 자, 1, 1, 1, 1, 1. 오케이. 자, 오케이, everyone. 자, read aloud this sentence, please. 자, 3, 2, 1. It's very dark at the bottom of the ocean. 오케이. Okay, next question. Fill in the blanks. In the dark, cats and dogs have lovely eyes. 자, 이 그림 힌트 주고 있죠? 근데 뭔가 그거랑 스펠링이 좀 자, I'll count 많이 five. 싫더라. 자. 잠깐만요. 스펠링이 좀뭐 글씨체 같은 게. 근데 저거 너무 과장한 거 아니에요? 과장이 아니라 실제 야, 사진이죠. 잠깐만. 나, 5, 4, 잠깐만, 나 이거 꼭 3, 들어가고 싶은 거 같아. 2, 1, 오픈! 자, 아까 how to spell bright? BRIGHT. bright는 이렇게 밝은이라는 뜻인데요. 똑똑한이라는 뜻도 돼요. 그리고 명랑하다는 뜻도 돼요. 또. 자, 오케이. 자, 1, 1, 1. 와, 네, 좋어요. 자, okay, everyone. 자, read aloud this sentence. 3, 2, 1. In the dark, cats and dogs have bright eyes. Okay. What is the sentence type? The flatfish has lights under its eyes. 자, what type is the sentence? What is the sentence type? 아, 잠깐만, 나 이거. 자, 그거랑 헷갈리는데? 나 뭔지 알아. 나도 정원에서 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빨리 빨리 갑니다. 자, I'll count 5, 5, 잘 모르겠는데, 일단 찍혔어요. 4, 3, 2, 한번 틀면 돼. 1, open. 자. 야, 이거. 야, 왜? 너 너무 자, 우리 문제 한번 라이브 피쉬 맞았어요. 자, 같다고. 해지가 가지고 있다니까 무엇을 가지고 아, 있는지 내가. 목적어를 들어가죠. 어? 자, 아니, 문제 한번 기억이 보겠습니다. 잘 나서. 야, 나 엄마 동사가 진짜 해지니까 가지고 있다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목적어 필요하죠. 무서워요. 자, 이렇게 야, 근데 삼형식을 니가 만드는 다행이지. 동사는 we say 타동사라고 해요. 아, 목적어를 필요하는 동사는 타동사라고 해요. 난다. 오케이. 오케이, unscramble the sentence. 이 고양이를 보세요죠. 자, 이 고양이를 보세요. 아, 필름이 나 있었으면 이거를 틀렸을 텐데. 맞아, 그 땡이 자, 오케이. 땡을 5, 올 거야, 다음 주. 5, 4, 다음 주에 올 거야, 뭐. 5, 4, 3, 뭔가? 2, 1, open. 이거가 디스캣 맞나요? 이게 명령문인데. 자, 항상 주어, 동사, 목적어. 망했어. 그죠? 근데 늦게. 지금 여기 다 다 맞았고. 스케치예요. 자, 그때 받침 뺀 사람 문자 맞춤 안쓴것 같은데? 썼어?
아, 썼네. 멀리 안 보여서 어디. 오케이, 다 맞았어. 자, 오케이. 자, 준수, 지원, 정원. 자, 오케이. Let's keep going. 가자. 자, 이게 뭐지? Well, and I some animals and other animals for food. 다 달라요, 선생님. And I some animal. 다르니까. 밤에 어떤 동물들은 어떻게 하고 다른 동물들은 for food. 아니, 뭐. 대쇼? 맞아. 아마 하나는 뭐지? 알아. 근데 뭔가 튀는 거야. 아, 아니구나. 아니, 두 개로 뽑지 않았어? 아니, 두 개로 뽑았어. 아니, 자, 근데. 아, 문단에서 자, 나왔구나. okay, let's count. Five, 문단에서 four, 나왔구나. three, 몰라. two, one. Open. 스립하고 루디겠죠? 나 어디 봐봐. 민지가 나왔어. 나 스립이랑 뭐 근데 아니야. 민지 잠깐만. S 붙인 것 같은데요? 아, 아무니구나. 맞았어요. 아, 나도 오케이. 한 명만 더 빡치고. 자, 그러면 2점, 2점. 1점. 우선이 1점이에요. 시원이는? 2점. 다 민지 하나, 우성이 하나. 오케이. 자, let's keep going. 헌트 해도 되는데, 근데 헌트 쓴 사람 없잖아. 썼어? 오, 오케이. 헌트랑 의미. 헌트 써도 맞아. 자, 오케이. What is underlined 품사? Underlined word. 자, 품사 쓰는 거야, 품사. 품사 쓰라고. 명동형 부정 감지 몰라? What is the part of speech? 아니죠. 똑같네요. 하나 쓰시면 돼요. The flat fish can lie at the bottom of the ocean and look up. 쉽잖아. 힌트는 can 다음에 썼다는 게 힌트야. 아, 잠깐만. 설마 이거 아니겠지? 응? 설마 설마 이걸 모른다고? 이거 아니겠지? 설마 이걸 그거 모른다고? 맞을걸? 그거 읽어야 아마도. 주어는 아니겠지? 자. 자, 5, 4, 3, 2, 1, 오픈! 야, 조동사 캔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지 어째 부사가 나오냐. 근데 4대 4 맞아요. 오케이. 자, 조동사 다음에 나온 거 보고, 아, 얘는 동사다.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자, 오케이. 어 What is special about the seal? 자, 물개의 특별한 점은 무엇인가죠? What is special about the seal? 물개는 어떤 점이 특별하죠? 아, 힌트. 네. 물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잖아요. 선생님, 뭐. 그다음 투자만 많은데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크기 되나요? 눈이 둥글고 크고. 크기 스포츠나? 자, 알아서 쓰세요. 선생님 거기까지만 줬어요. 야, 이수로 써요? 선생님 거기 답을 말해주면 안 되지. 알아서 쓰세요. 말이 되게. 아니, 근데 저기 아니, 이건 아니야. 이게 말이 되냐? 응? 이게 말이 안 되지. 말이 되게 하는 이거를 이렇게 써야지. 이거 동사가 한 문장에 그냥 두개올수 없다고 몇 번이나 말해. 이렇게.
아깝다. 요거 맞춘 거 써서 일단 요거 내 지식은 알고 있는데 영작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1점. 지식은 알고 있어. 오케이. 그다음 가지고 오세요. 난다 했어. 근데 그리고 또뭐 있더라? 거기 자, 안에서 뭐 요거 있었는데? 빠져서 1점밖에 못 받아요. 나도 1점 뭐 빠졌다. 다 했어, 다 하겠니? 했어. 야, 나 궁금해. 아이씨, 옛날 그냥. 그 다음 보세요. 또 어디 있어? 아니, 난 그게 망할 것 아니에요. 같은데? 집에 가고 싶어. 퍼펙트예요. 자, 요거 여기서 문장 끊으면 좋겠죠? 여기 다시 하고. 일단 선생님이 3점 줍니다. 네, 아주 잘했어요. 아, 머리 굿. 자, 원, 투, 쓰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조용히 싶다. 하세요. See you, will so be. 끝났어요. See you, I will be. 괜찮아요. 말이 안 돼, 근데. 이런. 이게 내용은 맞는데. 친구가 이긴 건가? See you.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를 대신에 It has 아, 이거 퍼펙트 말고. big eyes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말이 안 돼. 내용은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1점만 줄게. 야, 넷이야. 아, 자, 맞아, 넷이. 야, 우리 셋이었는데 어떻게 자, 자, 셋 조금 넘게 끝나? 자. See you live 신나. 아깝게 우리 이걸 빼먹었죠. 이거 빼먹었고 S 빼먹었죠. 그래. See you. 아,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이걸 넣어야지 말이 돼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see you 동사 빼먹었죠. 그래서 먼저 안 좋은 점 됐어. Has big round eyes. 스톱, 네, 많이 1점이야. 썼어요. 1점 줄게. 오케이, 나이스, 1점. 야, 근데 이번에 자, 오케이. 자, 오케이. 다 같이 읽어본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it has big round eyes. It can see very well in water. 네. 이 아니요, see, 더 seal해도 되는데 seal 하려면 a seal이라고 써야지. a를 빼먹죠. 관사를 빼먹죠. Do fish close their eyes? Do fish close their eyes? 대답은 써보세요. 자, 선생님 여기 힌트 안 줍니다. 자, Do fish close their eyes? 왜 물고기는 문을 닫지 않아요? 안 나요란 말이 어딨어 여기서? 뭐지? Do fish close their eyes?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대답해볼게요. 뭐지? 자, 물고기는 닫던데? Do fish close their eyes? 아니. 이 이걸로 물고기는 대답해야죠. 왜 물에서 눈을 뜨지? 그래서 뭐 대답 이거 인정. 아직은 못 잡아 자, 나요. 지워, 지워. 봐봐. 자, 어떤 질문이 뭐야? 오케이. 자,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나 보기만 할래. 어떻게 됐어? 펜을 가져가지고. 아니 누가 이거 이렇게 요거는 흥청이네. 이거를 요걸로 써야지 맞죠? 뭐예요? 왜요? 아 맞다 나 갖고 이게 와야겠다. 아 그래서 1점 나 틀렸다. 자 1점 야 너무 그냥 진짜 단답이다. 너무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너무 단답이네.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써야지. 만약 이렇게 썼으면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해야 나도 일단 받아. 자, 그래서 1점. 네? 잘했어. 아니 1점. 이쁘다. 이걸 못 썼잖아. 네. 이게 안 맞죠. 그래서 1점. 자, 아니 오케이. 이렇게 그다음. 써도 다시 우리, 자. 써야 되는데 어 해야 되겠다 틀렸네 anybody else? 자, 민준님, 나 뭐, 붙여 누가 썼어? 나 저거 못 썼네. 저 자, 방치선요 자. 떡이랑 가져와봐. 저는 끝났어요 저희 셋은 좋아요 네 아깝다. 4시에요 여기까지 하면 딱 맞는데 이걸 왜 썼어? 아니, 아니다. 이게 아니라. It가 아니라 they로 해야죠. 아, No, they 안 돼. don't. 자, 1점 줄게요. 안 돼. 자, 1점. 잠시만요. 안 돼요, 내신데. 잠깐. 아니, 이게 거의 끝난 것 같은데. No, they don't 하시면 되죠. What does the lemur eat? 리머가 먹는 것은? 왜? 너 내, 안 냈어? 빨리 가져와. 쓴거 가져와. 시간 내에 못 내면 그것도 그거 저기죠. Fish don't have eyelids. 일단 이거 답은 맞는데 물어본 게 두루 물으면 yes or no로 대답해야죠. Yes they do 아니면 no they don't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추가 정보를 줬기 때문에 점수는 1점 줄게요. 땡. 잘했어요.
자, 그다음에 오케이. 자, what does the lemur eat? 리모는 무엇을 먹나요? 먹는 게두 가지였죠? 그죠? 두 가지였어요? 네. 뭐도 먹고 뭐도 먹고. 나 선생님. 모르는데? 나 알아. 뭘 먹지? 뭘 먹지? 야, 저 자식이 저눈 땡이 같은 생긴 새끼가 뭘 먹지? 이거는 왜 자꾸 이걸 틀려? 봐봐. 이게 이거면 아, 왜? 야, 나도 몰랐어. 쓸데없지. 왜 너는 예고 보기 전에 보면 안 되죠? 그거 맞았어요. 그래서 아, 나 어쨌든 그게 1점, 1점이야. 1점, 1점, 1점. 그거 두개 써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던. 왜?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내용을 문장은 안 틀렸는데 이렇게 하면 강조가 안 틀렸는데 내용은 하나밖에 못 맞췄네요. 일단 답은 그냥 문장 문장 해주시면 안 돼요? 이점 줄게요. 완벽해요. 문장 아, 완벽해요. 설명 써주시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나 알려줄까? 근데 맞는지 몰라. 아, 뭐 먹냐, 개새끼야. 아, 이거예요. 뭐야, 조용히 지금 선생님 녹화하고 있는데 있어야지. 네. 너 이게 틀 한 문장에 동사가 그냥 두개올수 없다. 나는 이걸로 이걸 왜 썼거든. 써? 이거나 이거를 썼어야지. 근데 비슷한 거야, 그다음에 이거. 이거 S 쓰고. 야, 그래서 안 S 맞아. 맞았어. 너 1점. 1점 받았네, 2점. 1점. 저도. 자, 우리 정원이 됐고. 와, 그다음에 나 2점에서 The1점일 lemur eat 거예요. fruit and smile. 내용은 완벽한데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면 동사 S 붙이셔. 이걸 또안 썼어. 아깝다. 괜찮아요. 그리고 잘했어. 1점. 자, 1점이요? 네. 이렇게. 아, 자, 이거 오세요. 자, 2점이 나왔어. 우정이 오세요. 몰라. 아니, 우정이 나 아니라 이거 도대체 봤어. 병민 좀 가져와봐. 가져와봐. 뭐라고 썼나? 가져와봐. 와봐. 잠깐만, 나 이거 키우고 싶어. 너무 아니, 귀여워. 근데 쟤, 뭐라고 약속도 썼는지. 있어야. It does it. 아, 잘 썼는데, 근데 목표가 이제 뭘 먹는지, 먹는 걸 써야 되잖아. 뭘 뭐라고 먹어요? 말해? 원래 이거 fruit 하고 아, and 뭐야. little animals, little animals. 야, 근데 미녀를 잘 먹나? 썼다. 이거 이렇게 문장 주어 동사 맞추는 거 했네. 처음으로. 자, 1점 줄게요. 잘했어요. 자, 아니, 이렇게. 와, 이렇게 싫어하는 아, 오케이. 게임 끝났나? 자, 읽어보세요. 시작. It eats fruit and little animals. 웰던 끝났다. The game is over.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걸 틀린 거예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S 붙이는 거.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녀오세요. 자, 오늘 다 끝났으니까 자, 장학금 받고.